제 고강으로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크게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예고등기의 효력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본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기의 효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모두 보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 그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즉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으로서 먼저 첫째 본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이 본등기의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 효력 일반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이 본등기 효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본등기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이 권리추정적 효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권리추정적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등기 효력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등기 효력으로서 먼저 권리변동적 효력을 봅시다. 자,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는 등기가 갖추어지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 민법은 186조에서 바로 성립유권주의에서 등기까지 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등기가 갖추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권 변동을 발생케 하는 효력을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변동적 효력은 창설적 효력이 되겠죠. 그리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만이 권리변동적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접수하고 등기 필증까지 교부하였지만 실제로 등기부에 등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등기의 효력은 대항적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부동산 환매권 또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이러한 등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대항적 효력만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제한 물권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 이 자체는 권리변동적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러한 제한 물권의 등기 중에서 존속기간, 치료, 또 전세권의 전세금, 또 저당권의 이자나 또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들을 등기하면은 제3자에 대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제한 물권의 설정 자체의 등기, 이것은 권리변동적 등기지, 권리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죠. 그런데 부동산의 제한 물권과 관련해서 뭐 존속기간, 치료, 또 전세금, 이자, 또 이자의 지급 시기 이런 것에 대한 등기는 바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의 효력으로서는 순위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정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경우에 있어서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행해진 등기가 1번 저당권, 나중에 행해진 저당권 등기가 2번 저당권이죠. 이런 경우에 바로 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정해지고 바로 먼저 등기된 등기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등기의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의 결정은 등기 영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관해서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등기의 선후가 정해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에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을구에 순위 번호란에 독자적인 번호가 주어진 경우, 그 번호가 빠른 것이 선순위의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서는 그 부기 등기의 전후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기의 효력으로는 권리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등기의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를 보면은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등기의 유효 무효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가 행해지면은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권리추정력, 즉 권리추정적 효력, 즉 등기의 권리추정적 효력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설 판례가 이를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에는 권리추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권리가 실제법상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진실한 권리상태와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결과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등기의 권리추정적 효력은 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죠. 즉, A라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은, 만일 B가 A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싶으면은 B가 바로 A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 A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등기는 권리추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정력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 추정이 법률상의 추정인가 아니면 사실상의 추정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통설과 판례는 점유의 추정에 관한 즉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에 관한 200조의 균형상을 이유로 해서 이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명문은 규정이 없지만 왜 등기에 권리 등기가 되면은 권리 추정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근거를 보면은 첫째, 등기는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실체적 권리 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등기가 관리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즉 국가기관에서 등기가 관리되고 또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등기가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민법 200조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권리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점유보다 더 우수한 공시 방법인 등기에 대해서도 그 200조의 유추 해석을 통해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사실의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 여기에 대해서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가등기 예고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추정력의 범위에 대해서 봅시다. 추정력의 범위는 그게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 이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적 범위에 관련해서 보면은 바로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에 의해서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고 또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이 되고 세 번째로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의 적법 추정에 대해서 봅시다.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종료된 등기라고 추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런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종료된 이상 바로 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다라고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이 인정됩니다. 등기된 모든 부동산의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적법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권의 적법성도 추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는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기 명인의 상대방, 즉 등기를 부정하려는 자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기해야 할 것은 이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해서 특별법인 이 한시법, 즉 특별조치법인 한시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한층 강하게 우리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인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물적 범위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에 대해서 봅시다. 추정력이 등기 원인에도 미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검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수설인데 소수설은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어떻게 보느냐. 다수설은 등기 부상의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는 일이 빈번하죠. 이에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달리 보죠. 우리 판례는 권리가 등기 원인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므로 등기에 의하여 등기 원인이 진실하게 존재하고 또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행해졌다는 추정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이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의 인적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 등기 명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을 원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 명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되겠죠. 또한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물권 변동 당사자간에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전 소유 명의자가 그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무효의 사실을 주장하고 또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 추정력이라는 것은 바로 등기 명인 당사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관해도 미치고 또한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미친다라고 하겠습니다. 추정력의 효과를 봅시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즉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등기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A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부정 부인하려는 자가 바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가 된 경우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려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추정력의 본질을 통설과 판례는 권리 추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입증 책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상대방이 본증으로 그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등기명의인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A가 이게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행정관청은 뭡니까? A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A에게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바로 불이익을 위해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정의 부수적 효과를 보면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에 관하여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등기의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추정력과 관련되는 등기는의 추정력과 관련되는 요령이죠. 그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죠. 이에 따라서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우리 민법 200조의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바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추정력의 봉멸에 대해서 봅시다. 등기된 경우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바로 등기는 적법하게 행해져 등기 절차나 또 원인 등등에 있어서 바로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의 추정력은 일정한 경우에 추정력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판례를 보면은 바로 그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일정한 경우에 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A가 소유자로 추정이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일정한 경우에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깨어진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깨어지느냐? 첫째, 전 소유 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두 번째로 등기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로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네 번째로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네 번째로 등기 명의자가 매수임이 아닌 것이 판명된 경우. 다섯 번째로 등기 절차에 이상이 있었음이 판명된 경우. 즉 이러한 경우는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죠. 그래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해서도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판례를 자세히 보면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를 하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수해서 자기가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양수인에 의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 등기 명의자 측에서 양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바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등기의 권리 추정 여기 깨어진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본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이죠. 그다음에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즉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그다음에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해지는 담보 가등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입니까? 가령
A가 B에 대해서 돈 1000만 원을 대차해 줬죠.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B의 X 토지에 대해서 바로 대물 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이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을 바로 A는 취득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에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또이 담보 가등기인 경우, 즉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즉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효력은 크게 본등기 후의 효력과 본등기 이전의 효력 이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이후의 가등기 효력 아니면 본등기 전의 효력, 즉 가등기 자체로서의 가등기 효력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본등기 이후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가등기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이후의 가등기 효력은 바로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이와 같이 가등기에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것을 바로 가등기의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바로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에 보전을 해준다고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과 갑 사이의 합의로 이제 여기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 1을 가등기권자로 해서 5월 1일 날 가등기를 했습니다. 을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갑이 다시 부동산을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이중 양도를 했습니다. 이중 양도를 하고 병한테 6월 1일 날 본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을이 5월 1일 날 가등기를 했죠. 그러면 을이 가등기권자죠.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갑에 대해서 본등기, 즉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을은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가등기 5월 1일 날 가등기한 을이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는 을의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비록 을이 병은 가등기 후에서 본등기를 했음으로써 이런 경우에 병의 이 본등기는 부동산이 직권 말소 등기관이 즉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되고 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위 보존적 효력이 가등기에 아주 중심되는 그 본체적 효력이 되겠죠. 그리고 또이 부동산의 이중양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병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갑은 이중양도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되죠. 이런 경우에 갑은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이중양도 자체는 유효하죠. 그래서 병이
을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병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병의 이러한 소유권 취득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을은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을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유효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이중 양도는 사법상으로 유효하지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중 양도 행위는 103조 위반, 즉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등 가등기에서 본등기 이후의 효력으로서 바로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의 보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권 변동의 시기가 중요한데 물권 변동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등기 한때로 물권 변동의 시기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에 후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다른 등기는 실효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5월 1일에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X 토지를 병한테 매각하고 6월 1일에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병의 등기는 유효하죠. 유효하지만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7월 1일 날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의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 가등기가 을의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 이런 경우에 병의 등기는 바로 부동산 등기관이 직급 말소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등기는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등기 전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즉 가등기 자체로서의 가등기의 효력이 인정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 자체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죠. 그럼 이전에 가등기 자체로서 가등기의 효력이 인정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설은 소극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로서는 가등기에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즉,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등기를 행하고 있지 아니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 행위를 저지할 수 없으며 또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본등기가 없는 동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제법상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을이 자기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습니다. 즉, X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갑이 이 X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판례도 가등기는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설은 가등기 자체로서는 가등기의 어떤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설인 적극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가 그 자체로서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가등기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한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본등기에 저촉되는 제3자의 권리는 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려면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가등기 자체로서의 실체법상의 효력이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가등기 제도의 존재 이의를 살리려면은 이 가등기의 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 자체로서의 청구권 보존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인 자체에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로서의 어떤 실체법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회복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의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격려된 가등기라도 가등기의 실체법상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등기의 경고적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본등기를 하더라도 실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가등기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가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것을 주의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려는 자는 후일 그 순위가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는 가등기에게 본등기가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인들은 항상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등기의 경고적 효력은 가등기의 사실상의 효력이지 법적인 효력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경고적 효력, 이것은 가등기의 사실상의 효력이지 법적인 효력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봅시다. 부동산 등기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매수인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갑이 병한테 다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을은 이 병한테 본등기가 되기 전에 을은 가등기권자죠.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을은 당연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병의 등기는 결국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을은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병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갑은 이미 병한테 본등기를 해줬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갑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병을 상대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때 병의 본등기,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례에서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본등기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을은 갑을 상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병을 상대로 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병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학설을 보면은 후기입설, 성기입설, 제3설 등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판례 입장을 잘 이해를 해야죠. 우리 판례를 보면은 판례는 성기입설과 직권 말소설에 의하여 을은
가백의 본등기 이행을 청구하고, 즉 본등기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서 본등기가 되면은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어른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할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하느냐? 어른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른 갑을 상대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을에게 등기, 즉 본등기가 된 경우에 병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병의 본등기는 부동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례는 성기입설과 직권말소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러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을에게 본등기가 된 경우에 병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55조 2호에 사건이 등기 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서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175조 1항에 따라서 병의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가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한 것과 차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론으로 어떤 게 타당하느냐?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죠. 입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일본의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여서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본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해서 본 것이죠.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보면은 담보 가등기는 이게 순위 보존적 효력, 즉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담보 가등기는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는 달라서 이 담보 가등기 자체로서 어떤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죠. 즉 저당권 설정 등기와 마찬가지의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 등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으로서 세 번째 예고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봅시다. 예고 등기에는 경고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에 대해서 A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A 부동산에 그러한 다툼이 있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수소본부의 촉탁에 의해서 바로 예고 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이러한 예고 등기는 바로 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경고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고 등기에는 처분 금지적 효력이나 또 대항력이나 또 순위 보존적 효력 또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고 등기의 효력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 유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즉 부동산의 선의 취득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근데 동산의 선의 취득에 대해서는 249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이에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경제적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또 등기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고, 또 공신력 인정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하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유통성을 확보한다든가, 또 부동산 거래의 안전, 동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죠. 특히 등기 간의 부동산에 대한 이 등기 간이 부동산 등기 시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실 등기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또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제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등기 원인 서면의 공중제도 이런 것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자면은 공신력 인정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하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진정한 권리자 보호의 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할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9강 강의를 마칩니다.